잘 백성들을 해케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. 그러나 혼자서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.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.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의 70억 인류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압니다. 그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참 부모이십니다. 참 부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형제국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. 194개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게 될 때 지금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지금의 환경 문제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.